일단 안녕하세요. 저는 IG의 미드라이너 송의지라고 하고요. 또 이제 오늘 2연승을 하고 이제 2위를 다시 올라가게 됐는데 뭐 그냥 딱히 별로 소감은 없고 그냥 아직 그래도 그 조별세 끝나기까지가 엄청 많이 남아가지고 계속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 노력하고 또 이제 저희가 아직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런 모습 보완 많이 하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이제 컨디션 자체도 아직 회복이 많이 되지 않은 상태라 생각해서 그 회복도 좀 빨리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솔직히 우승하고 나서 분위기 자체는 되게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냥 뭐 썸머 때 IG도 이랬고 지금 IG도 되게 똑같은 모습 같고 멤버 변화도 없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냥 별다른 느낌 없어요. 왜냐하면 저희가 로드컵 우승을 했지만 이제 LPL 자체 내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낸 적이 별로 없거든요. 뭐 준우승 해봤지만 우승을 못 해봤고 또 이제 항상 준우승이나 아니면 3, 4에서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아서 아무래도 이런 쪽을 경험하지 못해서 좀 갈망적인 게 있고 제 개인적으로도 일단 LPL 우승이 너무나 하고 싶어서 지금 열심히 옛날 썸머 때처럼 정말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로 게임하고 있는데 자세진 잘 모르겠네요. 제가 맨날 좀 이제 좋게 말하면은 좀 자신감 있게 나쁘게 말하면 좀어 나댔나 해야 돼. 아니면 조금 그러니까 너무 거만해 보이는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항상 성적이 안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 뭔가 되게 그런 징크스가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좀 인터뷰에서 물론 제가 잘해서 이제 MVP를 받던가 아니면은 대를 이겨도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있으면은 상대방이 이렇게 그러니까 깔보지 않게 제 밑으로 안 보게 되고 또 이제 한 동등한 입장에서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게임 할 때도 이제 서로 부담감이 좀 없고 또 이런 또 긍정적 효과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그런 징크스도 있어서 최대한 그렇게 생각을 안 해도 그렇게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지금 로드컵부터 시작해서 아칼리가 엄청 좋은 챔프로 이제 감명을 받고 있는데 저희 팀에서도 엄청 좋은 카드라 생각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저랑 더샤 선수가 되게 잘 나온다 생각하고 승률도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로드컵 때는 할 기회가 없더라고요. 계속 밴을 당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9.2에서 아카리가 몇번 나와가지고 되게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지금 연습을 한국 서버로 하고 있어서 한국 서버는 9.3이 자주 9.4 이미 됐고 지금 9.4로 들어섰는데 그냥 뭐 워낙 제가 쓰기는 좋지만 남이 쓰기엔 좀 짜증나는 캐릭이라서 이렇게 좀 너프를 먹어서 안 나오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이러면은 좀더 다른 챔프도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또 이제 개인적인 챔프 폭도 늘릴 수 있는 좀 그런 기회가 정말 많아지니까 좀 되게 나쁘지 않은 그 상황 같아요. 솔직히 말해서 진짜 막 하는 거 그냥 뭐 일단 자신감 있게 한 거죠. 선수는 워낙 그런 친구고 이제 되게 자기 플레이에 자신감이 있고 되게 약간 자기가 짱 이런 마인드가 좀 있는 선수라 저는 되게 좋아요. 그리고 제가 옛날에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 플레이는 무조건 자기가 자신에 대한 엄청 자신감이 엄청 큰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플레이라 되게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별다른 느낌도 없어요. 그냥 되게 잘하는 친구고 또 이제 자신감 있는 친구라서 되게 팀에 있으면 든든하고 또 이제 동생이기도 하지만 되게 든든한 게임즈의 든든한 동료 같기도 해요. 아무래도 지금 연승을 달리면서 1위를 승성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 팀만의 색깔이 있을 거고 또그 팀만의 장점이라는 게 전부 강하니까 이제 지금 연승을 하고 있는 상태 생각해요. 그래서 그때까지 되게 연습 열심히 하고 또 이제 그 FPX 대회를 보면서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거의 이제 핵심 선수인 도유미 선수가 저랑 같은 미드라이너라서 제가 어떻게 이 상대를 상대로 어떻게 풀어나갈까 게임 풀어나갈까 생각도 해야 될것 같고 또 이제 옛날에 도유미 선수가 IW 있을 때처럼 그때는 좀 많이 이겼거든요. 진 적이 거의 없어서 그때를 어떻게 해서 이겼는지 좀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요. 한국 미드라이너는 저는 정말 잘하는 선수만 모여있다 생각을 해요. 뭐 1위에 있는 선수나 뭐 아니면 꼴찌에 있는 선수나 뭐 중위권에 있는 선수나 다 엄청 잘한다 생각을 하고 그냥
그냥 팀 성적은 거의 팀원과의 호흡에서 결정이 난다 생각을 해서. 그리고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그립 선수의 초이 선수는 제가 지금 볼 때도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고, 또 이제 이번에 저 캐스파크 우승할 때도 와 정말 이 선수 되게 잘하는 선수구나 생각도 많이 들고, 뭐 페이커 선수가 좀 말할 필요도 없고요. 그냥 뭐 제가 옛날부터 정말 잘한다 생각했는 우상 같은 선수이기 때문에. 지금 일단 저희가 남을 평가할, 제가 남을 평가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, 그냥 지금 최대한 제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번에 우승을 목표로 달려갈게요. 아유, 여기 코치님이랑 너무 너무 친해져서, 지금 코치님 담원 가신 거좀 선택이 좀 아쉬웠어요. 일단 워낙 코치님이랑 저희 있을 때 너무 아주 좋고, 이제 저희 팀 분위기 자주 만들어 주셔서 감사했는데, 그래도 저희 지금 팀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된 것도 코치님의 코치님 있었던 그 시절 때문에 이렇게 IG가 있는 거랑, 코치님이 저희 롤드컵 열심히 이렇게 도와주시고 우승까지도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게 너무 감사드리고, 또 이제 한국 가시면 술 사주세요. 일단 아무래도 막 롤드컵 우승을 한 터잖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제가 하지 못한 우승들을 더 해보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어요. 일단 LPL 4년 동안 있었지만 우승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, LPL 우승이 제첫 번째 첫 번째 이런 난관 같고, 또 이제 스프링 우승하면 당연히 오는 게 MSI 엄청 이름 있고, 이제 좀 뭔가 롤드컵 정도로 되게 강력만의 대회잖아요. 그래서 그런 성적에서 좋은 성적 내면은 이제 저에 대한 자부심도 높아질 거고, 이제 제가 이제 프로 하면서 정말 그런 성취감도 느낄 것 같아서 되게 일단 목표는 되게 우승이에요. 그리고 우승할 때 제가 잘해서 우승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조그만 이제 마음이 있어요. 일단 한국에 계신 몇분안 되는 이제 팬분들, 가끔 이제 제가 롤드컵 우승했을 때 이제 페이스북 메시지나 이렇게 메시지 와가지고 응원해 주신 모습 너무 감사드리고, 또 일단 저희가 IG이지만 이제 그래도 한국, 제가 롤드컵 우승을 한국에서 해서 IG라는 이름이 한국에서 조금 그래도 좀 친숙하게 들릴 거라 생각을 해요. 그래서 IG 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고, 또 이제 IG에 있는 루키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또 한국 가서 대할 기회가 생기면은 꼭 그때 다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